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3월 9일 제 생일이 다가오네요. 올해도 뭔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보답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선물을 나눠드리려고 해요. 선물 뭐 할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의 손편지, 나단 콜라보이드, 그리고 이제 저희 보러 오실 때 사용하라고 교통카드 이제 39분한테 드릴 거예요. 손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지를 찾아봐야겠죠. 아, 되게 멋있는 걸로 하고 싶다. 그래, 이런 건 돼야지. 교통카드가 문제인데, 교통카드는 이걸 또 찾아봤어요.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서 물어보니까 예약을 해놓고 결제를 하고 나면 다음날 온대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결제를 하러 가야겠네요. 서울시 10-61 알바생 도착했습니다. 청빌딩 사장님이 듣지도 않아. 형, 전뭘 하면 돼요? 이스마 되게 감동받겠다, 받는 사람. 형, 근데 이 알바 시급 얼마예요? 200원 정도. 200원. 오케이. 한 시간도 안할것 같은데. 500원 줄게. 500원. 응. 가는 게 껌이라도 한통 사면. 슈가한테 초밥 꼭 사준다네. 저번에 이제 초밥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. 다 먹었어요. 진짜 배불리 먹고. 제가 이제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탁 나가서 계산을 미리 해놨더라고요. 나가는데. 이거 사줘야지. 형 계산을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하겠다고 가자고. 네. 충전해서 주는 거예요? 얼마 못하고. 지현아. 네. 왜 왔냐? 아직까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요. 뭐 제가 충전시키고 올까요, 이거 지금? 네 돈으로 좀 하고 와. 제 돈이요? 안 되죠, 그거요. 계좌 있으면. 형 카드로. 39장. 한 장이라도 없어지면 윤경한테 맞을지도 몰라. 이건 알바니까 확실히. 확실히 해야 500원이라도 받지. 가서 5,000원씩 충전하고 왔어. 과자도 하나 사먹고. 아, 그래.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고. 아, 그래. 그 충전하고 와, 그냥. 네? 충전하고 와. 내가 이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진짜 받은 사람 되게 감동이겠어요. 작년에도 추울 때 인기가요였죠? 우리 팬미팅 할 때 그때 막 먹을 거랑 포스트잇이랑 해가지고 막 드렸었는데 맨날 저렇게 행동해도 속은 깊구나. 이제 막 멤버들도 챙기고 팬들도 챙기고 하는 거 보면 아, 저 형도 속이 깊구나. 그래, 깊은 형이었어 생각을 하게 되죠. 오, 김, 그 한마디. 아, 그거 되게 고민된단 말이야, 한마디 쓰는 게. 39장 말고 5,000원씩이야. 계산해야 돼요? 아니, 현금 결제만 들려? 나 지갑도 안 들고 왔는데 어떡해. 여보세요? 형님, 현금 결제 만들 때요. 어떻게 해요? 20만 원 뽑아야 돼. 은행 가서 뽑아야 되죠? 아, 저기서요? 비밀번호는? 저 형님이 수수료는 크게 상관 안 하시고 돈을 옆에서 뽑아라. 사인 어디서, 어디다 하지? 이게 한 장. 그다음에 그래, 적어도 39개 하려면 곡당 한두 개씩은 나와야 되는데, 그죠? 가사는 딴 글씨로 써야, 딴 글씨 색깔로 써야지. 가사는 이걸로 쓰겠어.
그래. 이게 양식이지. 그래. 임무 완료. 배웠습니다. 어 그래. 뭐야? 과자도 맛있게 사. 제 20만 원 꽉꽉 채운 걸 생각해봤는데요. 19만 5천 원을 여기다 썼잖아요. 그리고 형과 저의 먹을 걸 위해서 이제 음료수도 사고. 말 못할까봐. 예, 저도 음료수 사고 과자 하나 사고. 그러니까 19만 9천 원이더라고요. 남은 2천 원을 시급으로 주시면 딱 깔끔하게 20만 원. 어때요? 천 원 시급에 천 원은 뭐 형이 보너스 줄게. 와 이제 뭘 하면 되나요? 어차피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해야 되는데 뭐 4장 정도 찍어. 내 사진도 좀 찍고. 넌 약간 함정 카드로 하나 넣어줘도. 아 연습하다 말고 올라와서 분명히 저보고 30분만 하면 된다 했거든요. 지금 1시간 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도망갈까봐요. 심지어 사장님이 어디 갔네. 내가 또 다 아 저번에도 내가 다 했잖아. 몇 어 왔다. 오 10분 몇 장인지 안 보자. 10분만 왔네. 아 여기 렌즈 사이로 눈이 마주쳤어. 되게 이 기분이 오묘했어. 아, 그 좋은 거 아니거든. 찍은 거 재밌네. 작업인 거. 네 것도 하나 찍어. 한쪽 하나 해. 여기다 미리 다 붙여놔요. 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 왜? 태태 어디야? 나 지금 한 사무실. 어 사무실이야? 2층이야? 어. 아 어, 왜? 내가 굉장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꼭 와야 될 것 같은데? 야 나 지금 밥 먹고 있어. 밥이 중요해? 내가 중요해? 밥이 중요하지. 네가 중요하겠냐? 태어난 내 너가 중요하지. 이렇게 할까? 이거 다 넣어주세요 이거. 이거 다 넣어주세요. 야 너무하다. 야 밥 먹는데 얼마나 걸려? 밥이 중요하겠냐? 너가 중요하지. 바로 갈 수 있어. 지금 갈게. 아 일로 와봐 임마. 시급 천 원이야. 왜 귀찮게 해 사람을. 시급 천 원이야. 나 방금 밥 먹는 게 9,400원이었는데 한 시간? 어. 아. 야 밥 지금 왔어? 먹고 있었어. 아 먹고 올라와. 보내는 사람 방탄소년단 민슈가. 근데 되게 이쁜 되게 이쁜 봉투 준비했다고 그래요 이거 진짜. 봉투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이거 봐, 이거 약간 빈티지라고. 감는 거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. 싸. 이게 넘버 원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교통 카드 들어가는. 넓으면 주체를 못해. 이게 참 주체인 건데로 들어가겠네요. 리리리리. 됐어. 말하세요. 네, 저 지금 방핀이 급하게 복작업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작업실 가야 돼요. 나머지 뭐 사진 다 찍어놨고 쓰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뭐 그 전까지 이제 지명한 스티커 다 붙여준다고 했으니까. 그런 말도 했었나? 지금 몇 시지? 글은 이제 나머지는 틈틈이 써가지고 딱 12분 뒤에 도망가려고 했었는데. 어떡해. 미안해 어쩔 수 없어. 형이 먼저 갈게. 응? 미안해 지금. 이렇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. 네 간다. 안녕. 수고해. 안녕. 아디오스. 슈원이 듣고 있죠? Please don't die. 내가 팬들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 마냥 되게 즐겁게 해야 돼.
설마? 나 칼 들고 있다. 조심해라 오늘. 나 먹어. 뭐, 아, 되게. 보내는 사람? 팬들한테 주는 거야. 자 이거 보고. 엄마? 왜 이렇게 많아? 이 정도가 반인 거 같은데. 몇 명이야? 39명. 내 모니 형 노래 얼마나 불렀는지 아냐? 너한테? Please don't die. 죽지 마. 내가 널 속이 정거든. Please don't die. 나도 복수는 해. 슈가 형하고 너한테 되게 많이 불렀어. 야 뜯었다. 아 참 못하네 진짜. 야 근데 아 야 슈가 형 좋은 생각했다. 그지. 되게 받는 사람 되게 감동이지 않냐? Please don't die. 내가 널 속이 정까지. Please don't die. 너 와가지고 지금 5분째거든? 5분하고 되게 열심히 한 척하지 마라 끝나고. 나 여기 2시간 반째 있었다. 5분이랑 비교할 수 없다. Please don't die. 아! 와분데? 뭐야? 와분데? 또 이번에 와분데? 와분데? 아 그래 특별 출연하다. 특별 출연. 귀짱. 아 이제 이 이걸 받는 분은 이제 특별 교통카드야. 이거 슈가미 알면 때릴 수도 있어. 특별 카드. 특별 카드. 스페셜 카드. 24/7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지. 기대했던 첫 데이트 내게는 왠지 특별한 날이 될 듯해. I can be a gentleman cause I'm your boyfriend. 고민 끝에 밤을 꽂다 세워버렸지만 아침에 쫓아 깨지 않은 시간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초침이 괜히 밉지. 너랑 사귀게 된 뒤부터 made up them feel me. All the night through